하지 않게 안전한 운행을 하겠습니다. 타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승자가 고통스럽지 않게 달릴게요. 아, 여기 기가 막히네. 코스 내리막은 조심해야 됩니다. 네. 확실하게 감속해놓고 혹시나 올지 모르니까 차선에서 네. 이런 길 재밌는 길 많아. 여러분도 한번 와보세요. 드라이브 하러. 죽이네 죽여. 근데 지금 위에서 쏟아져 내려서 도로를 좀 침범했다. 절경이구만, 절경.
다시 180도. 네. VDC가 막 장렬하죠. 오버스티어. 차선도 안 먹고, 어? 잘하시네요.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가 봐. 야, 여기 다운힐은 존나 무섭겠다. 비디씨 꺼볼까 한번? 내가 VDC 잘 안 끄는데 개재밌다 여기. 와, 야, 미량 때보다 훨씬 재밌다 여기가. 차도 없고. 아니 코스 자체가 미쳤어. 그리고 코스가 너무 짧지도 않고 랭스도 되게 길고. 여기 되게 많이 높겠는데? 한 7,800m 되겠는데? 어, 많이 올라왔어 지금. 여기가 아마 고점일 거야 아마. 맞네. 와, 지렸다. 아, 이제 저 위에는 못 올라가네 차로. 그치? 어. 가자, 가자. 부부 아닙니다. 심심해서 만난 사이예요. 심심해서 만난. 외로운 남녀가 그냥 만나는 거야. 땡겨지고. 나 풀어야지 이거 사람들. 나. 자. 자 이제 공포의 다운힐. 네 반대쪽 그거. 내려갑니다 다시. 네. 긴장하십시오 여러분. 와, 신나. 한번 안 떨어지겠지? 안 떨어져. 키가 작아 세포님 감사합니다. 완전 블라인드 에요 180도 에어핀. 와, 지금 그게 멋지다. 저 구름 같이 이렇게 피어오는 게. 판에 붙어 있어요.
잡아 힘들면은. 아, 네 알겠습니다. 야, 이런 컨텐츠 방송하는 사람 누가 있냐? 오. 지금 타이어가 그래도 신뢰감이 있어. 산 지 얼마 안 됐잖아. 이 성능, 이 타이어 성능 자체에 좀 신뢰감이 좀 있어. 엑셀링 잘못하면 차 돌아버립니다. 촥 돌아요, 여기. 네. 발코니 중이에요, 이런 데는. 네. 어, 아. 아, 끝났다. 예, 놀이기구 성형열차 끝난 기분. 예. 예. 됐었죠? 예, 끝. 예. 1스택, 예. 그, 알지? 저, 여러분, 그, 청룡열차 끝났을 때 그, 현탐 오는 거, 그냥. 아. 아, 끝, 예. 자, 저렇게 차선 먹는 차들은 이제 현지인 차입니다. 네. 오, 오. 경치가 죽이네. 드라이빙 자체도 재밌지만 코스도 재밌는데 이 바깥에 그 비주얼이 봐, 미쳤어요. 막 구름이 막 걸쳐 있는 거. 네. 산 위에. 저분은 왜 이렇게 가운데로 가셨고? 차선을 지키면서 달리기에는 이제 롤링이 생기니까.
시실 끄니까 아까 이 구간에서 무조건 이제 지금 퓨얼컷이 걸렸는데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고 클리어가 되죠. 계속 반대쪽 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네. 이거 오빠 이거 영상은 뭐 써? 어차피 카카오에 올라가잖아. 이것도 같이 써봐. 되게 잘 보이잖아 길. 지울 거야. 유튜브 장사한데. 자 이제는 초행길이니까 조심해서 갈게요. 이 길은 제가 지금 공부를 안 했거든요. 네. 천천히. 그리고 내리막이니까. 그래 내리막은 천천히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다운받아서 이거를 유튜브에 같이 편집하라고.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강하루 SS님이 말하셨는데 철길 레일을 걷는 기분이죠.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데 요런 코너는 좀 힘들어요. 여기는 브레이킹을 안 하면은 클리어하기 힘들어요. 네. 네 요거를 이제 무서워. 그리고 이거 다음이 또 180도거든요. 네. 확실하게 감속해주고 완전히 그 막 블라인드 180도죠 이런데 네, 봐주고 이런데 근데 이제 서스펜션이 돼있으면 접지력이 일단 반대쪽 하중이 안 실린 막힌 다 있으니까 이런데도 옆에 와인딩은 한순간이야. 이렇게 타려면은 차량 정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타야 돼. 브레이크, 타이어, 공기압까지. 이걸 안 하고 그냥 아 재미로 이렇게 타러 오면은 맞아요. 안 돼요. 그러니까 정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타야 돼요.
기동력을 시험하는 이제 무대인데. 여기서 의령으로 가면 될 거예요. 이거 다 오토바이 탈 때 갔던 데지. 내가 못 가봤다라고 이제 형들이 야 거기 쩔더라 재밌더라 재밌었어 야 걔 거기서 죽었어 막 이런 거 들으면은 이제 이름을 다 기억해 놨었지. 자 여기 잠시 세워놔 될 것 같아요. 40에서도 미끄러지면서 탈 수 있어요.